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청잔치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제가 성령에 관련된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 산정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잠재력을 사모하라. 잠재력이라는 말 있죠? 잠재력. 들어보셨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에 숨겨져 있는 힘,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가끔 뭐 이렇게 뉴스 같은데, 뉴스에는 안 나오나요? 사고 났는데 막 갑자기 힘을 번쩍번쩍 내가지고 뭐 자동차를 든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그게 숨겨져 있는 잠재력 같은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긴 한데,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영화가 뭐냐면 미국에 한 빈민가 떠돌이가 있었어요. IQ는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덩치가 너무너무 커서 196에다가 뭐 140kg니까 거의 거구죠. 거구. 그런데 이제 가정이 이제 이렇게 좋지 않아서 떠돌이 아이 청년이었는데 이 학생이 투어이라고 하는 가정을 만나면서 인생의 큰 대반전을 경험하는 것. 이게 이제 영화의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주인공 가정입니다. 실제 가정.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떠돌이로 그렇게 IQ도 사실 낮고 몸은 너무너무 거구인데 또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떠돌이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떠돌이에서 이 가정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풋볼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계약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이걸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냐면 원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는 약물 중독자여서 이제 양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대신 양육해주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니까 이 가정 저 가정 떠돌아다니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그 가족 투어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야 너 그러면 잘 데 없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 이래서 지내는 와중에 너무너무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너무 같이 잘 지내니까 이 아이에게 자동차를 이제 선물을 해주면서 그냥 가족처럼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근데 그 거구가 순발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옆에 그 가정에 아들을 하나 태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손으로 냅다 막아가지고 아이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거구인데 순발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야, 이 키에 이 덩치에 순발력이 좋으니까 풋볼 한번 시켜볼까?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잠재력을 그냥 죽이고 떠돌이로 살았겠죠. 근데 이런 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고 동물들한테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명한 곤충 그 전문가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벼룩이 굉장히 높게 뛰죠. 자기 키의 몇백 배를 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이거를 위에를 막아요. 저렇게. 그러면은 점프를 뛰다가 계속 부딪히면은 더 이상 그 이상의 그 점프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뚜껑을 치워도요.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정도만 뛰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경험하면 사람은 동물은 한계를 경험하면 그 한계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대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한계 학습. 그러니까 한계를 몇 번 경험하면 건강의 한계를 경험하면 나이의 한계를 경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 그 이상 안 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밑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기 살기로 하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점점 자신의 그때 그 당시에 부딪혀서 아 여기가 한계구나 더 이상 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원래 능력을 회복하더라. 근데 이게 벼룩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해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물어봐요.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지죠? 얼굴에 써 있어요? 성령 이렇게 써 있으면 성령 받았네. 성령 못 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러니까 써 있어요. 목사님 얼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걸 뭘로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주라고, 내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없대요? 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고, 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쁨이 있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뭘로 가능한 거라고요? 성령, 성령.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내 삶의 꼬라지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디 가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기에,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기에 창피한데, 아니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비록 내 삶이 좀 부족하고, 비록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비록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왠지 예수님이 내 주인 같아. 그럼 뭐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다.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 고백이 안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던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죠. 기독교는 나 하나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선정교회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순교 안 했다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굳이 그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은사.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영적인 수많은 잠재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죽을똥 살똥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될 일들이 살면서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살기까지, 와 뭘 죽기 살기까지 해, 그냥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사는 거지. 이러니까 잠재 능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하면서, 한계 학습 기억나시죠? 그거 경험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얘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데 내 안에 영적인 잠재 능력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쓰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별 능력 없이? 성령 강림 주일날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다양한 하나님의 잠재력, 영적인 잠재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긴 거를 딱 생긴 거 보세요. 자, 주변 둘러봐 보세요. 주변 둘러봐. 어떻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그냥 뭐 옆집 아저씨 아줌마 같이 생겼지만,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산정교회가 비범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 1년 만에 벌써 이렇게 자리가 찼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년에는 아무튼 간에 우리 여 교육관을 뚫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제 생각엔 늦게 오면 밖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평범한 갖고는 안 돼요. 비범해져야 된다. 비범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 받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수많은 잠재 능력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용했을 때 능력이 교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성령만 주신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셨다는 건 내적인 잠재 능력, 영적인 잠재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선정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은사를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그거에 맞게 사용하겠죠? 맞아요? 네, 부모님이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너 올 때 배추사 갖고 와라 그러고 용돈을 줬는데 용돈을 받은 다음에 가다 잊어버렸어. 그래가 이거 가지고 뭐 하라 그랬지? 짜장면 사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줬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에 맞게 사용해야지 가서 칭찬받죠. 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은사를 주셨어. 은사를 주셨으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쓸 때도 잘 쓰고 그래야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각 사람에게 읽어볼게요. 시작. 왜요? 왜 주셨대?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유익함이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기여하다, 이바지하다라는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기여한 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거를 위한 거예요? 그죠? 유익함이 기여, 아, 나라에 기여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학교에 이바지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유익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건 나의 유익이 아니고 무언가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건데 어디에 그 이바지하는 거겠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큰 은사 주셨어요. 사실 사사들 중에 삼손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 성경이 기록된 사사가 없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사사들 중에 이렇게 힘센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강한 은사를 주신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누굴 위해 썼어요? 사랑하는 들릴라를 위해서 썼죠? 그거를 위해서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 중에 가장 비참했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가장 크게 받았는데 가장 비참하게 산 사람이 누구라고? 삼손. 왜요? 올바르게 쓰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올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 문제 일어나는데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한다고 저거 잘한다고 그거 뭐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교회 분란 일으킨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은사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건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죠? 이 권능이 오늘 이야기하는 은사겠죠? 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받아서 뭐하고 살아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이거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잠재 능력들을 이제는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학습 때문에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가 무슨 내 나이에 무슨 내 환경에 무슨 내 조건에 무슨 이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서 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것만 그냥 입으로만 하잖아. 근데 저는 사실 더 원하는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거기는 말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특별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곳엔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사실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딱 받으니까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보면서 가만히 가지 못해요. 그리고 병고치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고 뛰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런 거 경험 못했어요. 심지어 그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서 제자 그 스승한테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그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 고치신 다음에 아니 근데 예수님 우린 왜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셨죠? 제자들이 못 고쳐서 제자들이 다 같이 연합했어도 못 고쳤는데 지금은 성령 딱 받으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같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불구하고 우리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적으로 묶여 있대요. 왜?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야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덧 이렇게 돼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세월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50인데 60년, 7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할 때마다 성공했으면 여기 안 있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시도했으면서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많고, 생각보다 우리가 한계를 경험한 게 많으니 해서 뭐해. 그리고 이제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아유 내 나이에 무슨, 그러니까 병 밖으로 나갈 생각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니 잠재력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아니 모세도 84에 불러가지고 민족의 그 지도자가 됐잖아요. 아이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그건 모세니까. 근데 진짜는 우리가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한계학습처럼 우리가 사단에 묶여서 사단의 거짓으로, 어쩌면 우리는 사실 더 마음껏 비범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에 속아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인 잠재 능력들을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끌고 오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병속에 갇혀서 아 하나님 내 나이가, 하나님 내 건강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이,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해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세요? 별로 헷갈리지 않죠? 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비범하게 살지 못하죠?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벼룩 보세요. 벼룩 어떻게 나갔어요? 벼룩 어떻게 나갔어요? 잠재 능력들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계 때문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병속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 나갔어요? 뜨거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야 되나? 이게 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어릴 때 코끼리를 저렇게 쇠사슬에다 딱 묶어놓고 이제 키우면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조금만 얇은 끈만 묶어놔도 못 도망간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윽 하면은 끊어질 수 있는 끈을 나중에 어른이 된 코끼리한테 묶어줘도 그 코끼리가 윽을 안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더 멀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묶여 있었던 그것 때문에, 기억 때문에요, 윽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큰 코끼리가 그냥 고개만 빙빙빙빙빙 돌면서 지내게 한대요. 평생을. 오,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사단이 몇 번 실패만 하게 하면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몇 번 상처만 받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시도해봤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발에 피가 나도록 시도해보지 않았을까요?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해 안 해? 안 해. 큰 다음에 안 해. 해서 뭐해?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 근데 어렸을 때 그 상처 때문에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사단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게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상처받게 하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똑같죠 이것도. 성령을 주셨는데 너 하나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성령을 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그렇게 보여드린 게 아니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성령이 내게 임하였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게끔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이 일들을 이 시대에 감당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산정교회를 위한 산정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외치는 교회 안 됐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게 종교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해요. 우리 산정교회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와 상처받고 있는 목사들한테 결국 힘을 줘가지고 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교회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자유함을 우리가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먼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부터 충분한 영적 자유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한계를 경험했었던 기억을 좀 떨쳐버리고, 아니 나이가 어떻습니까? 건강이 어떻습니까?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생각을 바꾸자고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제가 잘해서 그래요? 아니, 제가 전도해왔어요? 제가 전도해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제가 전도 안 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도했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마다 전도가 됩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되죠. 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전도가 말도 안 되게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산적교회 잘 먹고 잘 살아서 엘리베이터 세대 있는 데로 이사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겠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고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어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지금 산적교회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자고요. 이거 제가 저 혼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품어야지. 하나님, 산적교회를 위한 산적교회 저희는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 그 책임 감당할게요. 비록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한계에서 내가 거기를 벗어나기엔 너무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한번 해볼게요. 어디 하나님 나라에 말이 있습니까?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 산적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되어볼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시대에 한번 믿음의 등불 한번 대볼 테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성령 받아서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나 혼자 좋아서 칠렐레 팔렐레 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할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요. 이 교회에서 부흥한 걸 좋아가지고 물론 좋아야겠죠. 축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어떻게 이 시대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정도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교회가 부흥되면 어떤 교회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선정교회가 이 무거운 하나님 앞에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수님, 뭐래도 할 수 있거든 좀 아무거나 좀 해주십시오. 뭐래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저는 성령 강림 주일 특별히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오랜만에 또 이곳을 방문해 주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축제의 분위기를 그래도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이때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건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좀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닐까.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무릎 꿇으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